안녕하세요, 주신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, 데르기실수 아시죠, 혹시? 데르기실수에 나오는 브레인스토브 B100 B16A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이 얼마나 좋냐면, 사진 여기 있구나. 얼마나 좋냐면, 대륙 강염 시리즈 중에서 아마 최고의 제품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이 대륙강염 제품이 뭐가 좋냐면, 스노우피크 아시죠? 어떻게 보면 짝퉁일 수도 있는데, 이 제품이 참 독특해요, 보면. 그래서 오늘 이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이렇게 혼자 떨고 있지. 가격도 이제 직구를 했는데, 지금 환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원래 4만원대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5만, 배송비까지 다 해서 5만 8천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. 자,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언박싱 해볼 건데요. 택배 언박싱은 그냥 버렸어요.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여기 보시면, 오, 브린이라는 브랜드, 브린이라는 브랜드로 간것 같아요. 사이즈는 손 하나 정도 사이즈라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마감은 좀 막, 여기 중국산이니까 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. 자,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. 설명서를 보면, 다 영어하고 다 중국어예요. 뭐, 알아서 잘 쓰라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설명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, 오. 야, 이거는 진짜. 이게 자체가 수동 번호다 보니까, 이걸로 아마 점화를 하라고 준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, 라이터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. 자, 이제 내용물 꺼내봐야죠. 오. 오, 좋네요. 아, 그래, 까야 되는구나. 자, 보세요. 여기를 눌러서, 1단, 2단, 3단. 오. 마감이 좋네, 생각보다. 오. 여기 보세요. 이 마감 요 밑부분이 예전에 대륙 강염을 다른 파이어메이트 거산 적이 있는데, 그때 거 보면, 마감이 엄청 좋네요, 이게. 오. 좋네. 이렇게 되어 있고.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쪽에 공간이 띄워져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을 띄운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. 마감도 깨끗하네. 좋네. 하중 무게는 15kg로 돼 있거든요, 지금 이게. 15kg면 웬만한 뭐 곰국이나 국 같은 거 끓여도 괜찮을 정도예요. 그리고 여기 많이 보셨다시피 MSR 리액터랑 비슷한데,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보면 리액터 구조가 틀린 게 뭐냐면, 조그만 그 구멍들이 많아요, 안쪽에. 그걸 가지고 이 철망이 복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간절기 난방할 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, 지금 봤을 때는. 괜찮네. 그리고 호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, 이렇게. 근데 이거 자체만 그 부탄가스도 연결이 되고요. 화구를 보면 여기가 일반 가스, 이소가스를 쓰게 돼 있는데, 어댑터를 쓰게 되면 이런 부탄가스도 딱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요 부분을 이제 돌려서 이제 가스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돌리시고, 그러니까 살짝 이 버너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약간의 살짝 돌리세요. 그다음에 이걸 계속 켜주세요. 이거 안 되네. 라이터 어디 갔니? 자, 이걸 라이터로 할게요. 자, 열이 올라옵니다. 오, 꾸르꾸르하네요. 리액터 비슷하게 색깔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,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오. 텐트에 난방도 되겠다, 진짜. 괜찮겠네. 오.
꾸불꾸불하네. 이 테두리가 또 바람에 저항할 수 있게끔 지금 커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리액터처럼 안정적으로 이제 불이 올라올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오, 소리 좋아. 네, 끌게요. 오, 좋네. 자,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오늘은 비가 올것 같아서 지금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, 아휴, 캠핑은 이번 주는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주신이었습니다.